알티시모 플레젤렛 가라 포지션이라고도 하죠. 네. 저는 알티시모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이 알티시모를 기반으로 하여 연주한 학교 종이 땡땡땡. 아주 날카로운 학교였죠. 이 알티시모를 연습하시기 전에 해보셔야 될게 바로 오버톤이었죠. 오버톤 많이 들어보시고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오버톤을 하시기 전에 해보셔야 되는 게 오늘 정말 중요한 옥타브 톤. 뭐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저음도 있죠. 저음도. 백고동 소리 저음도. 네. 거기서 호흡의 압력과 입술의 장력을 이용하여 위에 있는 도 소리를 나는 거예요. 위에 옥타브. 옥타브 위에 있는 옥타브 톤이죠. 호흡의 압력, 그다음에 입술의 장력, 그다음에 목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백고동 소리 났는데. 맞죠? 이런 식으로. 옥타브 톤이 나는 거죠. 이게 옥타브 톤의 개념이고 시작입니다. 자, 이제 소리를 내보셔야 되잖아요. 가장 조금 쉬운 팁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도를 먼저 불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소리 잘 나시죠? 네. 이게 나왔으면 이걸 계속 불고 있다가 저음 도 운지를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호흡의 압력, 입술의 장력은 그대로 그 도예요. 이 도예요. 네, 아시겠죠? 이 도인데 운지는 저음 도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맞죠? 톤은 좀 다르지만 음역대는 똑같이 도가 소리가 나죠. 유지를 하죠. 다시 맞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잘 된다. 옥타브 톤 소리가 좀 난다. 하시면 해보셔야 될게 스케일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C 스케일, C 메이저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네 먼저 메트로놈 없이 옥타브 톤에만 조금 집중을 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네. 스케일을 좀 편안하게 낼수 있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이 옥타브 톤으로 스케일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단 호흡의 압력, 입술의 장력, 목을 이용하는 옥타브 톤. 소리에 좀더 집중하시면 돼요. 소리를 내는 거. 이걸 이용을 해서. 그걸 편하게 목표를 하시고 먼저 해보시면 돼요. 속력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옥타브톤. 알티시모를 위한 연습이기도 하지만 삑사리 스킥이죠. 예. 그걸 방지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